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백땡땡이, 아프리카 BJ 백땡땡이 강아지 사망사고, 관련된 지금 영상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게 어떤 뭐, 제재가 있거나 이래서 내려간 건 아니고요. 저작권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삭제를 했고,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제답 메일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무혐의로 나왔어요. 개가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예. 개가 추워서 얼어 죽었다고, 동물 학대 행위가 아니랍니다. 예.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똑같은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법인명으로 그 문서를 다시 문서화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예. 법인명으로 공식 문서를 보내려고 그러고, 거기 나온 답변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백땡땡이가 강아지가 이 닭뼈를 먹고 죽었대잖아요. 근데 닭뼈를 먹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닭뼈 자체가 준게 잘못 아닙니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영상은 저한테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기자가 되었건 뭐 방송국 관계자든 동물보호단체든 기사가 필요하시면 영상을 제가 드릴 거예요. 114 도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톡 114 도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영상을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드릴 거고요. 그 영상에 보시면 자기가 자기 자녀들한테 이 닭뼈는 걔들한테 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방송에서는 닭뼈를 준 거예요. 조금 준게 아니고 많이 준 거죠, 그것도. 그때도 시청자들이 주지 마라고 그랬는데 더준 거죠. 이게 어그로 유튜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측에서도 그렇고 이게 동물 공연 윤리에 대해서 이 규정을 내려놓은 게 없어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너무 관대해요. 나라에 정해진 동물보호법이 있고, 동물공연윤리법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J들이, 어그로 BJ들이 개를 키우기 시작하면, 개로 어그로를 끈단 말이에요.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아프리카 측에 그런 공연윤리법이, 동물공연윤리법이 제정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시민을 보는 위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만약에 아프리카 측하고 도저히 안 된다, 뭐 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러면, 그 BJ들이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어차피 나라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아프리카 측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BJ들이 알아서 조심할 거 아니에요. 뭐 고소고발을 남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막고자 하는 거고, 그게 제대로 옳은 사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동물보호법 관련해가지고. 그런 건 이제 다 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받아서 그런 건다 삭제를 했고, 영상도요. 그리고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번에 백땡땡이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닭뼈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가 끙끙거리고 아파하는데 강원도를 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자기 열혈 팬 회장님께서도 데리고 가지 마라. 안 된다고 했는데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굳이 닭뼈를 갖다가 먹이고, 그리고 추운데 실내에서 살던 애를, 남원은 따뜻한 지역 아닙니까? 실내에서 살았다고요. 난방도 해주고. 보시면 난방기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실내에 살던 개를 갑자기 추운 강원도에 데리고 가가지고 밖에 내보내 버렸다고요. 그왜 내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영상들이 있냐면, 개를 데리고 오면 무조건 유기견을 데리고 오면 잘 된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컨텐츠를 많이 찍고 싶은데 개들 때문에 찍을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해요. 또 개에 대한 뭐 애정이나 사랑이나 관심이라는 감정을 보이질 못한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그리고 천 개와 만 개를 다시 재입양을 보낼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말들이 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 말아야 돼. 남원에서 강원도 원주로 가버렸잖아요. 실내에서 살던 개를 갑자기 내쫓아버렸고, 그때 또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시청자들이 개가 낑낑거리고 아프다고 느낄 정도였는데, 근데 그 아픈 애를 내보내버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보냈거나, 아니면 진짜 얼어 죽어버리라고 내보냈거나, 아니면 장님이 걸려서 진짜 안에서 이렇게 설사를 하거나 하니까 이렇게 피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그 냄새가 싫어서 내보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머리에 지나가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닭뼈를 먹고 삶은 닭뼈, 불에 구운 닭뼈는 더 단단합니다. 더 딱딱하고 더 위험성이 커져요. 그렇긴 하지만 진짜로 먹어서 죽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두 마리가 동시에 죽었다. 정말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견생 30년이 넘고 전문 브리더로 활동한 게 20년이 넘어요. 근데 어느 농장이나 어느 전문 브리더나 어느 훈련소에서도 닭뼈를 먹고 한날 한시에 두 마리가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내에 살던 개라고 해도 그 품종이나 그 모질로 봐서 밖에 나가서 얼어 죽는다는 것도 정말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강원도 원주가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그 얼어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침에 나왔을 때 이미 굳어 있었대잖아요. 그럼 3시간이 지난 거예요. 굳어 있었다면. 그래 밤에 내보냈는데 추운 대로 바로 죽었어야, 나가서 얼마 안 지나고 죽었어야 이 굳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가서 추운 데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체온이 떨어지고 저체온이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라고 하면, 정말 추운 데 있어서 뭐 영하 30도, 40도 내 데서 춥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고요. 내 몸에 에너지를 쏟아서 열을 외부로부터 뺏겨서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저체온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요. 그러고 죽고 나서도 3시간 정도 있어야 몸이 그렇게 단단하게 굳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닭뼈를 먹어서 두 마리가 동시에 죽었다. 추운데 내보내서 두 마리가 동시에 죽었다. 가능성은 있어요. 닭뼈라는 게 위험하고 삶은 거나 불에 구운 건 더 위험하니까요. 추운데 얼어 죽었다. 가능성은 있어요. 따뜻한 방에서 지내다 밖에 나갔으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정말 그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거든요. 두 마리가 있으면 따뜻한 데로 찾아갑니다. 바람이 안 오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둘이가 붙어 잡니다.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의지를 한다고요. 한 마리가 지나도 아픈 개들도 겨울에 진짜 이렇게 아파서 장님이 와서 그냥 혈변을 보고 말라 들어가도 급성파보로 갑자기 죽지 않는다면 이 저체온으로 죽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 애들마저도 흔하지가 않는데 건강하게 방금 전까지 카메라 자리에 있던 강아지 두 마리가, 그 카메라에서 보면 혈변이 보이고 뭐 이런 게 보인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닭뼈를 먹어서 이상이 생겼다면 혈변을 봤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혈변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올해 겨울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원주가 그렇게 추운 지역도 아니고요. 개 두 마리가 나가서 동사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두 마리가 갇혀 죽었다니까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사건 경위나 사건 정황이나 사건 내용부터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진술부터 다시 받고
아직 본인이 정확하게 밝힌 게 없잖아요. 천 개와 만 개가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닭뼈를 먹고 죽었다는 사인도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얼어서 죽었다는데 진짜 저체온증으로 얼어서 죽었다는 그런 사인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정말 그게 드문 일입니다.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좀 깽깽거렸다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깽깽거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컨디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심각하게 정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외부에 나와서 저체온이 온다. 그것도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의문투성이라고요. 온통 의문투성이고 그리고 옛날 영상을 받아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백땡땡이를 전혀 모릅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알았거든요. 제보로.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 영상을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 영상도 보내주셔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옛날에 백땡땡이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이나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고요. 지금 봐도. 본인이 또 인정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닭뼈를 먹으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인지를 하면서도 닭뼈를 먹였고 바깥이 너무 춥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것도 아프다고 하면서도 아픈 것 같다고 하면서도 내보냈잖아요. 자기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그거 자체로도 동물학대가 되고 이게 동물보호법에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뭐 경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건 동물보호법으로 따로 관리하지 따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이하에 얼마 이하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지 파출소에서 그냥 가니까 아, 경범죄다 뭐 동물인데 잘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동물보호법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경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으로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풍을 쏘고 나서 그 사체를 꺼내가지고 화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착이라든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동물을 사랑한다, 같이 살았던 정이라도 조금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같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얘가 처음부터 그런 애였는지 아니면 이 별풍선이 백땡땡이를 그런 괴물로 만든 건지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BJ들과 또 시청자들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라난 애들이 미래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BJ라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며칠 전에 또 그 어린 여자애가 역배우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몰라서 그랬겠죠. 애기가. 친구처럼 그냥 장난치면서 지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부모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어린애들도 이 백땡땡이 같은 이런 BJ들이 하는 방송을 본다면 아 저렇게 억울을 끄니까 별풍선이 쏟아지구나. 강아지의 죽음마저도 별풍선을 받는데 별풍을 받는데 이용을 하구나. 오로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고요. 이게 지금 큰 사회 문제입니다. 사실은. 개인이 강아지를 학대를 해서 두 마리가 죽었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본인이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날 바로 뭐 국토대장정을 한다 그래서 술 처먹고는 뭐라 뭐라 해서 다 그냥 블랙 먹여버리고 싶다 그러고 욕을 하고, 그 다음날은 또 별풍선 받아가지고 또 사체를 꺼내가지고는 또 고기 구워 먹는 방송을 하고, 또 별풍선 얼마를 주면은 전화 통화를 하겠다, 전대를 하겠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질책을 했잖아요. 전화를 해서도 질책을 하고 댓글로도 질책을 하는데 오로지 자기 고기 먹는 거. 뭐, 천 개, 만 개 죽음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전혀 1초의 망설임도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먹는 거에 대한 거, 고기에 대한 거, 그런 설명만. 그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 슬픔을 건들지 않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 말만 할 수 있다는 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범죄 정신 심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서 이 범죄 심리에 대해서 정신 감정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좀 뭐 잔인한 거하고 다르게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감정이 없다고 해야 돼, 사람이. 너무 감정이나 감성 자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오로지 내 별풍밖에 모르는 그런 괴물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개인으로 대응을 해서 힘이 부족하면 단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안 움직인다면 진정을 넣어서라도 처음부터 조서를 다시 받게 해서 자기가 인정한 부분도 영상도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동물보호법으로 걸려요. 그 죄를 받아야죠. 예.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아프리카 측에서도 동물 학대가 맞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뭐 다른 말 못할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동물 학대가 맞다는데 자기들이 아니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제2의 제3의 별풍 괴물이 생겨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한다는 말이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울 거다잖아요. 그렇게 또 어저께 어그로를 끌더니 오늘은 또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가겠다잖아요, 또.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유기견 봉사를 한다면 제가 데리고 가서 일도 가르쳐 주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봉사를 할수 있는지 가서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 주고라도 같이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저보고도 또그 이야기를 하대요. 멍멍이 삼촌,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뭐,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 눈빛은 섬찟합니다, 섬뜩해요. 눈빛 하나 안 변하고, 그러고는 저보고 고기 먹어봐라고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이 타이밍에 고기 한번 먹어보라고. 걔는 전적도 있더만요. 손땡땡이한테 가서 차에다가 뭐 밀가루를 뿌렸다나 이렇게 테러도 한 적이 있더만요. 예. 키도 뭐 190cm나 되고 이렇더만요. 그런 애가 제보고 멍멍이 삼촌 조심하세요라고. 그리고 이미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내용을 자세히 알더라고요. 이미 다본것 같아요. 예. 거기 또 아프리카 TV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뭐 이제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스패너라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이 아니 백땡땡이를 빨아주더라고요. 지금도 백땡땡이를 갖다가 이렇게 막 받들어주고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그러고, 그런 애들이야말로 진짜 별풍 괴물을 만드는 애들이 아닌가. 그런 애들마저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는 구정이 지나면 바로 움직일 거예요.
아프리카 측에도 움직일 거고 다른 방법으로도 움직일 겁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TV에도 제보를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방송국에도 제보를 했고 동물보호단체에도 신고를 하고 많은 곳에 연락을 한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강사모에도 이게 지금 올라가 있고 보배드림에도 이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도 이걸 그냥 가만히 묵인하고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체가 없다고 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저희가 나서서라도 진정을 하고 고소를 할 거예요. 그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단체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형사들이 연락이 왔어요. 명예훼손으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전액 횡령을 하고 여자를 폭행해가지고 3년 6월에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이걸 올려놨더니 저한테 명예훼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형사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쟤들이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명예훼손이랍니다. 페이스북에 댓글 단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대요. 제가 물어봤죠. 동물학대로 고소고발한 건 없습니까? 동물학대로 고소고발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게 동물보호단체 아닙니까? 돈이 되는 데는 달려가고 이런 데는 나서지도 않고. 얼마 전에도 모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큰 단체죠. 우리나라 제일 큰 단체입니다.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도 학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걔가 이 겨울에 3일을 연속으로 비를 맞고 비피할 데가 없는데, 그리고 걔들한테 고양이가 집단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데, 물어뜯김을 당하는데, 피가 안 나고 죽지 않았다고 해서 동물 학대가 아니다. 현행 법상에, 동물보호법상에도 동물 학대가 맞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했다는 게 저는, 그것도 우리나라 제일 큰 단체에서 믿기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분하고는 이야기가 잘 됐고, 오랜 시간 통화를 했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 이후로 지금 방송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개를 돌봤고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단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고 갑자기 개가 늘다 보니까 조금 버거운 것도 있을 거다. 근데 진짜로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또 도울 거라고 했습니다. 개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가 가르쳐 줄 거고요.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시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설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알려줬거든요. 이틀에 걸쳐서 1시간 통화를 하고 또 40분 통화하고 긴 통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먼저 전화가 왔었고요. 고맙습니다,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발을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고맙습니다,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남자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고 돌이잖아요. 내 새끼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 새끼 내가 시설해주고, 내 새끼 내가 아끼고, 내가 내 새끼 걱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백땡땡이한테서는 그런 감정을 이전 영상부터 다 보내와서 다 봤는데, 천 개, 만 개를 데려다 놓고는 전혀 그런 감정을 한 번도 제가 엿본 적이 없어요. 걔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걔들 걱정한다 이런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 사체를 꺼낼 때도 얘가 평소에 가지고 놀던 인형 하나 없이 천 하나 덮지 않고 박스에 그냥 포개서 그냥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것도 앞마당에다가 지난 여름에 수영장 만든다고 파놨던 데다 거기 그대로 그냥 묻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제가 좀 생각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장이 탈이 나지 않았다면 이 겨울에 이틀 3일 만에 개가 땅속에서 부패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장염이 있었다면 부패 진행을 떠나서 냄새가 난다고요. 악취가 난다고요.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닭뼈를 먹여서 뭐둘중한 마리라도 탈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설사도 하고 냄새도 나고 이게 짜증이 나서 개를 내보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마리 같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평소에 계속 개를 키우기 싫어했잖아요. 그 컨텐츠를 새로 짜면서 개가 불편해졌잖아요. 데리고 가지 말았는데 굳이 강원도로 데려가고, 먹이지 말라고 굳이 먹이고, 이미 가기 전에 예견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그런 의심마저도 들 정도로, 오로지 지금도 별풍에밖에 관심이 없고, BJ는 할당량이 있다. 뭐 요게도 좋으니까 별풍만 쏴라. 정배우가 어제 그 주제로 다룰 때도 풍몇개 주면 통화해 주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첫날부터 열혈 팬들이 전화를 얼마나 했어요? 천개 만개 죽음마저도 별풍에 이용하는 그런 뱅땡땡이를 보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비난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까? 근데도 전혀 달라질 게 없고, 뉘우치는 게 없고, 예, 죄송합니다 해놓고는 바로 그냥 욕하고, 바로 또 별풍 쏘아달라고 그러고 또 방송을 하잖아요. 또 고양이를 입양하겠다 한 마리만. 그한 마리만이라는 게두 마리가 귀찮으니까 한 마리만. 고양이는 너무 나랑 닮았고 편할 것 같아.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고 귀찮게도 안할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천 개, 만 개가 귀찮고, 그 애들이 먹는 사료마저도 주는 것도 귀찮았다는 거잖아요. 고양이는 그냥 데려다 놔면 알아서 그냥 돌아다니고 먹고 집에 오고 하는 줄 알고. 매일매일 어떻게 별풍을 받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간다는데 그 남원 주변 일대에 봉사활동 갈수 있는 보호소에는 제가 다 제보를 할 거예요, 미리. 봉사활동 못 가게. 물론 뭐 진심에서 하는 말도 아니고 별풍을 받고 싶어서 가는 거겠지만 뭐, 가더라도 그것도 방송을 하겠죠. 그 방송에 보면 뭐, 봉사활동 하는 게 보이겠습니까? 별풍 받으러 가가지고, 괜히 가서 민폐만 끼치겠죠. 하여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예. 끝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가 본인이 인정한 부분과 전혀 맞지 않게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거나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적용이 될수 있게끔 앞장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늦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고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시청자들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요, 제 때문에. 본인은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열받고 지친다고요. 힘들고, 마음 아프고. 열혈팬이라는 분들이 전해서 통화할 때는 같이 눈물 흘리고요. 평소에 천 개와 만 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눈물 흘린다고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공감을 하거든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감정이, 감성이 없을 수가 있는가? 자기가 키운 동물들한테. 저희가 지금 시청자들만 해도 증인이 1000명이 넘어요. 그날 방송을 하고 그날 바로 삭제를 해버리지만 시청자들이 다 영상을 따서 가지고 있다고요. 시청자들이 영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증거가 되고 10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증인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덮어지겠습니까? 방송국이든 어디든 동물보호단체든 만약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아니면 방송에 필요하다고 하면 114독, 114DOG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천개 만개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평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의 견해로 봐도 제가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두 마리가 동시에, 가정집에서 키우던 두 마리가 동시에 닭뼈를 줬다고 해서 겨울에 밖으로 내보냈다고 해서 죽는 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다고요. 별풍이 만든 괴물, 여기까지 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